먼저 우리 하나 씨에게 지난주 저희가 부탁을 드린 게 있습니다. 어머니께서 은보라 선생님, 우리 가수시고 그래서 은보라 선생님의 따님은 얼마나 노래를 잘할까 해서 오늘 아침에 한 소절 부탁을 드리고자 합니다. 아니 부탁을 언제 하셨어요? 사이다 노래자랑. 아 미친. 빰빰빰빰빰빰빰. 여러분 안녕하세요. 대전에서 오신 유하나님 노래 들어봅니다. 준비성 아유. 자. 입니다. 자, 네. 멀쩡할 때 부르는 노래 좋아요. 잠깐 불릴게요. 좋습니다. 아, 나 못 하는데. 아, 기대가 큽니다. 네. 여러분 점수 주세요. 커피를 너무 많이 마셨나 봐요. 심장이 막 두근대고 잠을 잘 수가 없어요. 한참 뒤에 별빛이 내리면 난 다시 잠들 수 없겠죠. 아유 떨려. 잘하네. 귀엽다. 이게 누구 노래예요? 저기 볼빨간 사춘기에 우주를 줄게라는 노래인데요. 와 잘하네. 아니 뭐죠? 그러니까 묘한 귀여움이 있어요. 지금 서혜경님 귀여워요. 한잔하시면 더 잘할 듯 삐삐님. 한잔하면 이런 거예요. 잔이나 이런 거. 이 여자라. 멀쩡할 땐 안 하고. 최정선님. 아유 노래도 너무 귀엽고 깜찍하게 노력하고 있네요. 자 그러면 여기서 한 곡 더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. 소찬이의 잔인한 여자라. 조금만. 하지 마요. 조금만 더. 자 갑니다. 아 술 술 좀 주세요. 자 살려봅시다. 자 짠. 잔인한 여자라. 헐. 나를 욕하지는 마. 잠시 너를 위해 이별을 택한 거야. 잊지는 마 날 사랑을. 그만해. 우리 지금 막 춤추고 지금 네. 저 지금 아 여러분 뜨거운 반응. 아 뜨거운 반응이 오늘 아이돌 나왔냐고 최정민님. 아 죄송합니다. 네. 아 고음도 잘하신다고 오미선님 칭찬하고 계십니다. 귀요미라고 상큼상큼하답니다. 박헌영님, 신미경님 고맙습니다.